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에서요, 민노총 조합원 두 명이 이태원에서 죽었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그날 마침 또 민노총 주최의 집회 시위가 있었고요. 8시 30, 40분경에 삼각지 역에서 민노총 집회 시위가 다 종료가 됐는데, 그 이후 민노총 조합원 상당수가 이태원으로 몰려갔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그두 명의 민노총 조합원이 거기서 희생됐다는 것은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는 보기 힘들지 않느냐. 그날 있었던 민노총 집회 시위와 이태원 참사, 모종의 함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 유튜브를 내보냈어요.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한 현역 의원이요, 경찰 쪽에 신지호라는 사람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파악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문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경찰 측 답변이, 그 희생된 금속노조 이정환 조합원, 그다음에 건설산업연맹 고 김땡땡 조합원, 이 사람들은 개인적 자격으로, 개인 차원에서 그 헬로윈 축제 즐기러 간 것이다, 간 것이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민노총은 기본적으로 뼛속 깊은 반미인데, 이 영미권 축제인 헬로윈에 왜, 이 수구 좌파, 종북 좌파, 민노총 사람들이 거길 가느냐.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과거 보면요, 이 골수 좌파, 반미, 또 종북, 이런 좌파 인사들이 꼭 자기 아이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그런 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과거 민노당 대표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선에도 나온 권영길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 딸을 미국 유학 보내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로남불, 겉으로는 좌파 인력, 인양, 뭐 반미를 외치고 민족주의를 외치면서 사실은 자기 아들, 딸 미국 유학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 민노총 조합원 중에서도 이 영미권 축제인 할로윈을 즐길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예. 그리고 경찰 측 입장이 뭐냐? 그날 사고 당일인 10월 29일에 민노총 집회가 있기는 했으나, 요번에 희생된 두 사람이 소속돼 있는 금속노조와 건설산업연맹은 그 집회하고는 무관했다.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차원의 집회는 없었다.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민노총 갔다가 화를 당한 것이다. 지나치게 그이 민노총 조합원 죽은 것과 민노총 집회 시위를 지나치게 이렇게 하다 보는, 심지어 그 사람 잘못하면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제 추정이 맞았습니다. 그날요 민노총 차량이 그 사고 근방에 지나가는 것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시민이 찍은 그 영상, 제가 그거를 두 번, 세번다 돌려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민노총 전국 건설 노조 서울 경기 북부 건설 지부,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거기 차량, 그 차량이에요. 차량 앞면에도 그렇게 써 있고요, 옆면에도 민주노총 전국 건설 노조 서울 경기 북부 건설 지부, 요 사진은요, 제가 썸네일에 딱 올려놓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태원을 지나고 있던 거지, 어느 시민이 찍은 영상을 통해서 딱 포착이 됐습니다. 그때가 저녁 6시 15분경이었습니다. 6시 15분인데, 이 차량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가. 그 해밀턴 호텔 있잖아요. 해밀턴 호텔 앞에 그 도로가 4차선 도로 아닙니까? 2차선, 2차선 해갖고요. 그래서 해밀턴 호텔 쪽 도로는 이게 이제 한남동 방향에서 녹사평역으로 가는, 그쪽으로 가는 이제 2차선 도로고, 길 건너편은 거꾸로죠. 녹사평 쪽에서 한남역
한남동 쪽으로 가는 2차선 도로인데, 근데 해밀턴 호텔 길 건너에 또 T자형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2차선입니다. 2차선. 그 해밀턴 호텔 앞에 있는 이태원역은 1번 출구고요. 길 건너편에 있는 출구가 4번 출구입니다. 4번 출구인데, 그러니까 해밀턴 호텔이 있으면 여기 4차선 도로가 있고 여기 또 T자형으로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라고 앞면과 측면에 써있는 차량이 이 해밀턴 호텔 길 건너편에서 오다가요 그 2차선 도로를 우회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정확하게 이태원역 4번 출구 지점입니다. 4번 출구 지점 거기서 우회전을 합니다. 거기서 우회전을 해요. 예, 요게 그러면 정확히 사고 있기 4시간 전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 측, 제가 이제 사적으로 전달해드는 경찰 측 해명은 그날,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는, 그 민노총 집회가 있었지만 거기는 조직적으로 참여한 바가 없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건설노조 차량이 그 이태원을 지나갔을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거기서 죽은 건설산업연맹 고 김땡땡 조합원, 왜 또 금속노조는 고 이정환 조합원이라고 실명을 다 깠는데 건설산업연맹은 김땡땡이라고만 지금 민노총이 공지를 했습니다. 이 김땡땡 조합원이 개인 자격으로 갔다. 그런데 왜 그 이 김땡땡 조합원이 소속해 있던 건설노조 차량이 거기를 지나갔느냐. 개인 자격으로 갔는데 왜 거기 건설노조 차량이 지나갔느냐. 이건 또 우연의 일치냐. 우연의 일치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예. 그래서 김땡땡 조합원의 그날 행선지 그 이태원에 갈 때 뭐를 타고 갔는지, 혹시라도 이 민노총 차량을 타고 간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사고 인근에서 발견된 민노총 차량 이게 처음입니다. 앞으로 또 발견될 수도 있어요. 금속노조 차량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한 경찰 측 답변은 이걸 허위 답변을 한 것이다. 허위 답변을 한 것이다. 왜 건설노조, 민노총 건설노조 차량이 그 해밀턴 호텔 건너편을 지나쳤는가?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그럼 니들 답변해 봐라. 예? 이 경찰이 말이죠. 이거 수사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 소박한 문제 제기에도 지금 허위로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게 지금 다 바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요, 이분이 한 5시 몇 분경부터 이걸 계속 이태원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다 찍었는데, 민노총 차량이 18시, 그러니까 저녁 6시 15분쯤 지나가는 거 그것도 찍었고, 그 이후에도 7시 넘어까지 이태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다 촬영을 했는데요. 7시 넘어까지도요, 이게 사람들이 다 우측 통행을 하다 보니까 인파가 많긴 많아요. 인파가 많긴 많지만, 예, 우측 통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파가 많더라도 사람들이 엉키지는 않아요. 가끔 가다가 뭐 어깨가 좀 부닥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뭐 이거 이 사고 현장처럼 그렇게 인파가 그냥 엉켜가지고 그냥, 예, 이 그냥 도미노 현상을 이 그 일으켜갖고 뭐 5겹, 6겹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럴 리가 않고 우측 통행을 하면서 그렇게 인파가 나름대로 잘 이렇게 흐름이 조성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밀턴 옆에 그 비탈길 골목 있지 않습니까? 병사진 그 골목. 거기도 7시 무렵에 지나가는 그 영상이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 우측 통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예, 이분은, 촬영한 분은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4차선 도로 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에서 비탈진 아래쪽으로, 4차선 도로 쪽으로 나가는 걸 이렇게 찍었는데요. 우측 통행을 하면서 큰 문제 없이 그 4차선 도로까지 나오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후에 인파가 더 몰려서 이런 우측 통행도 원활하지 않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요새 사고 현장의 CCTV를 가지고 가장 그 근거 있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 유튜브가 우파 젊은 유튜버인 양꾼이라고 있어요. 양꾼TV 유튜브 검색창에 양꾼TV 쳐보십시오.
이 젊은 친구가 굉장히 사고 현장에 일방적인 주장, 뭐 음모론에 입각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을 가지고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요, 여기서 밀 거예요, 여기서 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젠 옆으로 밀 거예요, 이렇게 민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인파 속에서 누군가가 얘기한 것들이 딱딱 포착이 됩니다. 예. 이젠 옆으로 밀 거예요. 예. 여기서 밀 거예요. 그 다음 어떤 남성은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일부러 큰 목소리로 하는데, 이제 양꾼 이 사람은 일부러 이게 밀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그렇게 역설적으로 밀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뒤에서 엄청나게 누가 밀고 있구나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심리적 위축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발언 한 거일 수도 있다, 이런 건데요.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이 양꾼 TV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요. 그 군중 속에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멀었는데 밀어요? 누군가에게 묻는 거예요. 지시자. 뭔가 지시를 할 만한 이런 사람에게 묻는 어투입니다. 지금 멀었는데 밀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시간, 밀기로 한 정해진 시간이 덜 됐는데 밀까요? 뭐 이런 거 아니냐. 이게 여성의 목소리인데, 과거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는 가두 연설을, 메가폰을 잡고 가두 연설을 하던 그 여성으로 특정이 된다. 그 여성으로 특정이 된다. 목소리도 비슷하고 몸매도 비슷하고 뭐 착용하고 있는, 손목에 착용하고 있는 검은색 머리끈 이런 것도 비슷하고, 이건 뭐 100%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확정은 지울 수 없더라도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뭐 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토끼 머리 남성이 뭐 범인이다 했는데 그 본인은 아니다, 그 시간에 딴 데 있었다 하고 자기 실명 까고 뭐한 사람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데, 토끼 머리 그분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토끼 머리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밀어 이 말이 튀어나온 건 사실이고요. 그게 실제 들립니다. 밀어 이게 들립니다. 들려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막대 비슷하게 그 단소, 하얀 단소를 들고 뭔가 지휘하듯이 이 흔드는 남자, 단서를 든 남자도 등장합니다. 이게 자연 발생적인 그런 거였다면 굳이 이 단서를 이렇게 들고 뭔가를 지휘하듯이, 지시하듯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각시타를 쓴 남성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제가 그 사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각시타를 쓴 남성들은 뭘 하냐면요. 아보카도 오일 병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닥에 뿌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보카도 오일 병, 근데 뚜껑이 열린 병을 들고 있는 사진이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아보카도 오일 길바닥에 뿌린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사고 현장의 증언 중에 길바닥이 상당히 미끄러웠다, 길바닥이 상당히 미끄러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양꾼TV에 나온 거는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까만 모자를 쓰고 배낭을 맨 남자가 무슨 지형지물 위에 올라가갖고 여기 군중보다도 거의 뭐 군중 그 머리가 이 사람 가슴 한 배 정도뿐이 안 와요. 그래서 그 뭔가 지형지물 위에 올라가서 뭔가 수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도 했다가요. 나중에는 뒤쪽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수신호를 보내는 까만 모자를 쓰고 배낭을 맨 지형지물 위에 올라가 있는 남성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 남성은요, 그 앞쪽에, 그러니까 이제 비탈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남성이 여기 있다면 그 앞쪽에 또 꽁지머리 남자가 하는데, 이 사람이 주먹을 쥐고 뭔가 또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까만 모자와 꽁지머리 남성이 서로 눈이 마주치는 그런 지금 사진이 포착이 됐어요. 근데 양꾼TV에서 이 동영상을 본 한 독자가 해외 동포인데, 과거 젊은 시절에 군부대에서 보안 대공개통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게 뭐냐, 군대에서 주로 쓰는 수신호다, 이게 군대에서 주로 쓰는 수신호인데, 그 까만 모자 쓴 사람이, 그 꽁지머리 그 사람이 그 팔을 주먹을 쥐고 그 다음에 팔을 또 이렇게 해요. 근데 하얀 옷입니다. 하얀 팔에
수신호를 받아서 그걸 확인하고 뒤쪽을 향해서 또 더 큰 신호를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얀 팔, 그 꽁지머리남이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 까만 모자 쓴 그 사람이 제대로 군중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형지물 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머리가 거의 자기 배꼽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이 사람은 딱 돋보이는 거죠. 이런 거 아니냐. 주먹을 쥔다는 것은 신호를 보낸다는 뜻이고 손을 흔드는 게 이게 진짜 신호다. 자, 이제 시작한다 하면서 이렇게 흔들고 그 까만 머리 남성이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뒤를 향해서 이 수신호를 이렇게 보내고 있다. 군에서 쓰는 전형적인 이 수신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근거도 없이 음모론에 빠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은요, 정확하게, 저 수구 좌파, 종북 좌파하고는 달리,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팩트를 갖고 싸워야 되고, 예. 그래서 저는 팩트나 근거 없는 주장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 민노총 조합은 두 명이 죽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이런 의심은 해볼만 하다.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오늘 민노총 차량이 사고 현장 부근에서 포착된 거 아닙니까? 그 영상 빼박 증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 까만 모자 쓰고 배낭 맨 남성, 꽁지머리하고 하얀색 상의를 입은 이 남성, 그 다음에 지금 멀었는데 밀어요? 하고 한 그 여성, 그 다음에 아보카도 오일을 길바닥에 뿌린 것으로 추정된 각시타를 쓴 남성들, 이런 것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경찰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수사해야 됩니다. 요번에 부실 수사하면요, 이런 식으로 애국 시민들이 찍어놓은 동영상이 많습니다. 은폐 택도 안 된 소리입니다. 은폐했다가는 다들 그냥 모가지 날라갈 수밖에 없다. 경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 은폐 축소할 생각 말고 있는 그대로 오직 물증이 가리키는 그대로만 수사에 임할 것을 경찰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